가려고요? 선생님들께 안내드립니다. 업무를 마친 선생님께서는 퇴근하셔도 좋습니다. 남은 방학 잘 보내시고 개학날 뵙겠습니다. 이쯤에서 관두는 것도 괜찮지 뭐. 옛날엔 뭐 선생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요즘 뭐 그런가? 포만 나는 짓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. 저기 왜 그러시는? 선생님 소리 들으면서 멋있는 것만 골라 하고 싶음. 지금 나가는 거 좋아요. 자리 아깝잖아. 전화 몇 통이면 그 자리 금방 채울 수 있거든요. 다 떠나서 어쨌든 먼저 학생 포기하는 선생은 선생 자격 없는 거 아니겠어요? 방학 끝나기 전에 사람 다시 뽑아야겠죠? 자야? 응? 에이. 에이, 좀 더 주지. 소녀사랑 먹을 건데. 아이, 그럴 거면 중짜리를 시키지. 아이, 많이 줬어. 네. 잘 먹었네, 얼마야. 누구야? 딸이야? 응? 아, 누나. 14,000원입니다. 아, 그래, 그래. 아유, 아주 잘 먹었어. 자. 아, 와 이랍니까? 어떤 아는 애? 뭐 하는데? 학교 선생. 오, 그래, 맞다, 맞다. 대구 때 여거도 그거 옛날에 선생이었다면서. 에이. 죽은 사람 얘기를 왜 또 꺼내? 가! 이리 와! 또 우리 소녀사 승질 건드렸어. 어쨌든 먼저 학생 포기하는 선생은 선생 자격 없는 거 아니겠어요?